매치가 거듭될수록 매 매치마다 레전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런 장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중앙지역에 부트캠프에 몇 팀이 떨어질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또 이제 재미, 그리고 오늘은 또 슈퍼플레이가 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 그리고 서울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싸움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산옥에서는 아프리카 프릭스처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전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선수들이 항상 뒤를 조심해야 되는 플레이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초반에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대량 득점 가능합니다. 네. 미라마에서는 OPGG 스포츠와 오젠 엔투스가 서로 양분하는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심의 실킹, 그리고 성장. 매배치마다 약간 돋보이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산옥, 좁은 맵에서의 그런 대결이다 보니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VSG의 헐크 얘기 네. 안 할 수가 없죠. 네, VSG도 안정감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네, 첫날에 비해서 확실히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내일까지 완성시키면 또 모르는 거죠. 맞아요. 네. 아, 이거 산옥 하려 그러니까 헐크의 얼굴이 밝았었거든요. 아, 이제 나만 믿고 그냥 내가 한번 쏴볼까 어제처럼. 네, 그럴 수 있죠. 한 스토커도 다 닦았잖아. 맞아요. 다 잡았어요 진짜로. 이번에 최종 진출전 내가 좋은 기억 갖고 있는 그 산옥이기 때문에 최종 진출전도 뭐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선수들 모두 이 전장의 승부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로우키라든지 오지라든지 에너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드시 20포인트 이상을 가져가야 미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매치 중반부가 넘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가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요. 여기서부터 더 쫓아가지 못하면 이제는 아예 동력을 잃어서 그 다음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본인들을 믿고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멋진 그림 한번 그려내면서, 이거 8강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8위 안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죠. 이미 기존의 8팀들은 파이널에 직행해 있습니다. 그 나머지 8자리를 선별해내는 이번 최종 진출전인데, 매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선수들이 한층 긴장된 그런 모습을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파이널을 가기 위해서요. 네, 파이널에 가면은 이제 선수들의 가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실전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경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반드시 통과해줘야겠죠? 세 번째 매치 산옥의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매치가 끝이 나고 이제 매치 중반을 넘어가는 가운데 어떤 팀이 웃게 될지 푸시업! 이틀간의 크루스 스테이지에서 부트캠프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최종 진출자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K부터 시작하네요. 네. 야, 지금 산옥을 딱 중앙에서 딱 긋고 자로 긋은 것 같아요. 네. 수직으로 떨어지는 루트예요. 그냥 반을 갈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데미지가 사람 아니었죠? 평딜 뭐 500. 오. 네, 여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네. 산옥에 딱 이런 모습 나오면 다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선수들 낙하 시작합니다. 과연 중앙의 부트캠프 몇 팀이 갈지. 야, 그리고 킹파이러치가 다시 한번 부트캠프에서 가나요? 빛을 볼 수 있을지까지. 아, 궁금합니다. 자, 야,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예, 중앙 쪽이 좀 많아요. 색깔이 많아요. 아니, 겹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잠깐만요. 그리핀, VSG, 잠깐만요. EST. 하늘의 갈매기가 두 배가 됐나? 됩니까? 그리고 엔투스는 이거 지나가는 거 면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잡아먹으려고. 자. 오오? 일단 미니맵 살려라! 아, 이거 뭐예요? 이거 공방인가요 지금? 부트캠프에 잠시만요! 전쟁이 모르겠다! 일어납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세요. 야, 이거는 효과음 종좁기! 우리도 봅시다. 야! 자,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호루츠는 M16! 지금 EST 망했어요 지금! 오! 타이거 이거 최고죠! 주먹지만! 야, 주먹 들고 서울에게 달려가는 모습! 로우키 1분만에 멸망! 벌써 엘리미네이티드! 아, 로우키! 1분만에 끝났어요! 아니, 레클로? 예! 근데 지금 EM택이 킬 되게 많이 먹지 않았었나요? 아, 2킬? 2킬이면 많이 한 거죠? 네! 네.
그렇지, 키메작 선다지 살아있거든요? 아. 이 반대편에 지금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가 아파요. 아파요. 네.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킴파이로치 두 명 남은 건가요, 설마?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두 명인데, 네. 더 없는 것 같죠? 와. 그렇죠. 예, 두 명 남았죠. 그래서 결국에 Y자를 스타덤이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죠, 지금은. 자, 색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팀입니다. 미카엘과 오즈. 그렇죠, 이것도 니케 버티기가 어렵죠? 성악이 좀 잘 싸요! 성악! 지금 성악. 덤버 선수가 좀 이미 문 여는 소리 들려줬기 때문에 좀 애매해졌고요. 근데 측면 쪽에서 앵그리가 또 참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역시인데 지금 표를 보시면 이스 4킬! 이게 와우! 4킬! 아우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아, 네, 맞아요. 네. 아, 이게 물고 물리는 상황이라서. 네. 팀들은 앞에 보였던 팀 사람이랑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른 팀들이에요. 맞아요. 와, 그리고 지금 상창에서 빨리 붙어가지고 오즈가 미카엘 적이 4명 떨어졌었거든요. 네. 다 쓸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누가 하나의 머리를 잡으면 또 뒤에 누가 머리를 그렇죠.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네, 그래서 영원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킴파이러츠도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뭐 도구들 자체가 훌륭한 상황은 아닐 거여서 네. 오 이거 글쎄요 지금은 헬멧 입고 없고 차이로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미니를 보시면 텅텅 비었어요. 부트캠프 제외하고 텅텅 비었어요. 아 이거 그리고 다른 팀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초반에 많은 팀들이 이렇게 쓸려버리면은 후반에 아무리 힘이 세도 킬포인트를 네. 가져갈 수 있는 숫자가 적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진짜, 네, 신기하다, 진짜 웃기긴 한데요. 근데 이게 예. 사실 현명한 건 오즈의 렌토스처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렇죠. 부트캠프 제일 많이 내릴 거 아니까 네. 몇몇 팀들이 밖으로 나올 때 그들을 잡으면서 가면은 적어도 3-4페이지 안에 잡는 거니까 3에서 2점짜리 포인트를 많이 얻으면서 4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략은 좋아 보입니다. 자 소강 상태인 상황에서 일단 정리 한번 해드리죠. 미카엘이 지금 2킬 예, 이스테시 여기 떨어지는 4킬 로키 1킬 예, 약간 좀 주식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 여기서 가면 대박이라며 네, 네. 야 여기서 잘만 싸우면 야 네. 그냥 치킨 한 3마리래 이런 소문 듣고 온 사람들 상승폭 있다며 네. 예. 아 그렇죠 엔투스 아, 확실하게 그렇죠 이것도 주식도 뭐 위아래로 30%까지 있잖아요. 아, 약간 네. 동전 같기도 하고요. 야. 네, 뭐 내려서 빠르게 탈락을 하더라도 가지고 가는 게 많다면 네. 나쁘진 않거든요. 그 하나가 이스탯입니다. 네. 12점 그래서 그 안에서 재미를 본 팀은 오즈도 재미있었고 EM택도 재미를 네. 보고 있었고 이거는 네. 진짜 워킹데드예요. 지금 보세요. 다 나와도 뛰어오죠. 왜 네. 시간을 이렇게 왜 오냐고요. 네. 아니 지금 와 사람 야 저기에 총소리가 들리고 어떤 냄새가 나다 싶으면은 그쵸? 다 달려와요. 거기 재밌다며? 네. 야 우리도 껴줘. 여기 인싸들만 모이는 곳이라며 뭘 네, 좋다더라. 네. 곳곳에서 지금 몰려옵니다. 그래서 청각이 청각 좋으니까 먼저 왔어요. 네. 역시 이거는 귀가 좋아야 됩니다 이 게임. 아 그래서 이거 창고는 쓸리겠는데요. 사실 이쪽은 버티기가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이제 킴파이러츠가 벡터 하나 들고 있고 네. 예, 총기가 약간 아, 좀 이렇게 제스나 오즈 아까 미카엘 쓸었어요. 로즈 아까 오즈 아 이게 오 먹을 것도 붕대 이거 실피로 산 거 아닌가요? 똑같아요. 로그 똑같아요. 제스나 3분 태양권 근데 버텨요? 버텨요? 저 이거 참 스타덤이 또 참전을 해서 여기서 도와줬어요. 총소리를 들리면서 기절로그가 떴다고? 너희들 잠시 후에 죽을래? 이러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0K 기록한 거 사실 아쉽거든요? 어떻게 안 되나요? 정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OPGG도 지금 싸우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한 동씩 점거해 나가는 거죠? 한 층씩 그렇죠. 네.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우리가 장악을 해나가겠다. 네. OPGG 스포츠입니다. 그 밑에 럭키가 있습니다. 레벨레이션을 한 명씩 뿌려두면서 하이딩으로 일단 3포인트씩 챙기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약화된 지금 부트캠프에 있는 팀들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서 다나와는 모두 뭉쳤습니다. 와 긴장감. 헬멧 하나 있으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헬멧 쓰고 있어. 1렙이 여기서는 3렙 이상이에요. 네. 입고 없고의 차이. 그렇죠. 도트가 있거든요. 레도시. 네. 부르주아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이 먹었는데요. 네. 네. 그럼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근데 결국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주변을 둘러쌀 수 있는 높은 고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 특징들을 말씀드리자면 부트캠프에는 네. 움직임이
한 몇 명밖에 한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 다 부동 자세. 예, 특히 로자르 선수는 저 무릎 꿇고 예. 저 앉았사로 지금 한 5분째 있어요. 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야, 근데 저는 한번 버텼다라는 게 솔직히 좀 대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둘둘 쌓여 있는 상황에서요? 이거는 사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내린 거예요. 어,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 찾으라고. 이걸 또 살리네요. 그 와중에 그 주변에서는 ATK 프린스와 오젠 엔투스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냄새 맡고 붙고 있는데 이러는 와중에. 근데 이게 엔투스는 각을 또 뒤로 도망가면서 ATK를 양각구도로 만들었어요. 네. 우와. 우와. 이야, 진짜 샷. 샷이 살벌 그 자체고. 이거 APK 이거 어떻게 정리 빨리 안 하면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기에요. 맥주라 확해. 뒤에는 다나와가 지금 쏘고 있다 보니까 고립이거든요. 이거 엔투스 이번에도 분위기 좋은데 그 앞에는 김고니와. 네. 엔투스 느낌 맞죠? 이거 빨리 정리하자. 그렇죠. 힘 약하다 이 친구들. 자, 서클 던지 무난해요. 갑니다 언더. 자, 언더 일단 눕긴 했습니다만 환이다. 네. 환이다 정리. 아, 진짜 깔끔하게 끝냈죠. 오젠 네. 엔투스. 그 로자르 선수가 드디어 움직이거든요. 예. 네. 어. 요거 엘카. 어어어어 들려주고 들려주면서 로자르 45 데미지 이거 되게 큰데요? 이게 저 3층집에서 이쪽이 살짝 보이거든요 실각으로. 네. 다 나와 지금 참전이에요? 그렇죠. 이제 참전했고 엔투스랑 싸우려고 붙었고요. 그렇죠. 이 한쪽 싸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엘카 이거 제스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갈 것 같거든요. 오! 우와 타덤이 Y자에서 쏘는 모습. 예 살려줬어요. 예 그럼 한 번 더 버텼죠? 예 그리고 부트캠프 그 좌측 예. 지적입니다. 여기는 예. VSG와 그리핀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러는 와중에 디토네이터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한 95%의 확률로 거의 치킨 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심심할 거예요.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토네이터는 딱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와, 와 스타덤 지금! 아니 잠깐만요. 슈박! 잠깐만 스타덤 지금 12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 이거 모르죠? 와 스타덤! 하이커 팀이 이렇게 되면 순위표 이것도 변동 커집니다.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양상으로 휘어지고 있습니다. 야크! 오늘 VSG도 확실히 괜찮아요. 맞습니다. 예? 11분까지는 3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 OPGG는 계속 좋았고 네. 네. 오늘도 역시 훌륭합니다. 자, 8팀밖에 남지 않았어요. 현재 9분 경과하고 있는데 많이 날아갔습니다. 이거 OPGG도 지금 킥 계속 담고 오고 있어요. 결국은 부트캠프의 왕이 되는 분위기고 예. 기절은 많이 했지만 계속 살려주면서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서 누웠고 VSG 아이고 자 아 19명 지금 잠시만요 10분이 안 됐는데 19명 스타덤 8킬 오 스타덤 역대급 킬 EM택 5킬 스타덤 24점 먹었어요. 와. 아니 스타덤 24점이면은 잠시만요 전 쭉쭉으로 할 것이네요. 디토네이터 망했어요. 와 디토네이터 잠깐만요 스타덤 0킬? 0킬 아니 스타덤 24점이면요 예. 상위권이에요. 야. 순식간에 점수로는 상위권에 올라간 거예요. 레전드 4강 안에 네 12위에서 4강 안에 갔다고요? 예 진짜 레전드 게임인데요 지금 스타덤 지금 41점인데 24점이면 65점 이거 부트캠프에 신화 썼습니다. 와 이러면 한 5, 6위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스나? 1킬 가져갔고요. 제스나? 이들 어떻게 이렇게 왜냐면 이들이 부트캠프에 가장 많이 내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렇죠. 부트캠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내린 사람이 네. 뜨뜨 최성태 네, 우리나라 1, 2대 하는 사람인데 그들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다음 갈 정도로 여기 많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예. 뭐 맛조목 있잖아요 여기 좀. 아,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은퇴 이후에 여기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달라요. 야.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스타덤 얘기를 하셨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순위 전체 순위 7계단 상승이랍니다. 네. 저희 전달 받았어요. 현재 순위로만 맞죠? 예? 현재 순위로만 7계단 상승이래요. 12위에서 5위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와. 대박이네요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디토네이터는 지금 뭐 아 그러니까 싸울 걸 그랬나 하면서 예.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디토네이터는 그냥 광산 가뿐했는데요. 이러다가 디토네이터가 만약에 2등 하잖아요. 예. 그 역대급 이게 좀 죄송하지만 우승 좀 예. 재밌는 상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샷건 각입니다. 예. 네. 와. 이거는 1등 못하면은 안 돼요. 디토네이터. 디토네이터는 생존 킬, 생존 포인트
야, 이거 필사적으로 얻어야 돼. PGG는 어떻게 네 명이 남았는지 진짜. 오. 아, 자, 다시 보시죠. 이 부트 캠프의 전쟁이었는데 그 펍지 처음 할 때 느낌이었어요. 네. 굳이 다른 데 가도 되는데 다 같이 밀베이 떨어지고 학교 위에서 싸우던 그 친구의 최강자가 누구냐 가리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아까 주먹질하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 서울에게 주먹질하다 죽었어요. 아, 서울이 주먹질했어요? 아, 서울에게. 아, 서울에게. 네. 아. 어떤 분께서 저 부트캠프의 전쟁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옵저버 오열. 아, 이건 근데 완벽하게 잡는 게 불가능한 예. 상황이죠. 그래도 잡아주실 거 다 잡아주셨어요. 예. 이 정도 잡은 거요. 예. 이 정도 잡기가 엄청 어려운데. 맞아요. 다 잡아줬습니다, 거의. 아, 참. OPG진이 또 살아서. 이들이 기절을 많이 해가지고. 예. 어, 글쎄요.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위기 맞죠? 이 상황도 뚫어내면, 아, 이제는 강팀 바늘에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 아니, OPG진이가 그리고 부트캠프 생존자들이에요. 심지어 예. 4명 다 살았습니다. 부트캠프의 왕이 됐고요. 예. 아, 아니다, 아니다. 킴파이러스가 왕이에요. 킴파이러스가 왕이죠. 킴파이러스가 안 나갔어요, 아직도. 아, 그러네요. 가장 뒤늦게 나가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여기도 각을 벌려놓으면서 오른쪽 각에서 이노닉스 유리한 싸움을 하면 이노닉스. 근데 랭의 위치가 조금 더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왔어요! 이노닉스. 네, 이거 너무 쉬웠죠. 하나 더 위치콜 받았고 VSC도 이거는 눈치 보고 들어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예. 굳이 몸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뒤지고 팔까지 오피진지가 이제 힘이 좀 빠진 모습인데요. 네. 자, 여기는 유네. 그래서 VSG 달려오고 있는데. 실키. 네, 이거 달려와서 두 팀 다 그냥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유네가 지금 각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실키는 이쪽. 티지구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뒤가 쌓일 일이 없어요, VSG는. 각을 넓혔다, 유네가. 이 선수도 주목해야 돼요. 맞아요. 영리하게 각을 넓혔다. 너무 주요했는데. 근데 그 옆에서 헐크. 헐크. 괴물이 왔습니다. 산옥의 헐크. 지난번에도 거의 뭐 혼자서 한 스쿼드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네. 산옥에만 오면 달라지네요. 이노리스는 아직까지 그 위쪽에서 대결하고 있어요. 어떤 바위 뒤에 있는지 알아요. 왼쪽인지 예? 오른쪽인지를 좀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와! 이노닉스! 진짜! 국대의 선수. 위험을 보여주는 이노닉스입니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국대한 선수들은 다르거든요. 네. 예. 그런 자격을 보여주는 거죠. 네. 킴파이러츠도 집 떠나와서 파밍을 시작했어요. 무려 두 집이나. 예. 아, 나눠서 부자예요. 예. 이러다 이제 이노닉스라는 선물이 오고 있거든요. 예. 선물. 왜냐면 여기 있을 거라고 모르고 들어가다가는 이노닉스 선수가 그쵸. 죽을 만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살림살이 좀 나아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요? 조금 나아졌겠죠. 킴파이러츠. 총을 바꿨잖아요, 이거. 예. 앞서서는 그 아시아 UMP랑 벡터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어, 맞아요. 서클은 이 중심부 쪽입니다. 디토네이터죠? 예. 누가 봐도 디토네이터가 맞죠? 오. 경기 시간 7분 내는데 고수진 해설이 이거는 네. 95% 디토네이터 우승이다. 이게 그 정도 상황이 맞았거든요. 맞아요. 풀파밍을 유일하게 했어요. 일단은 전투가 좀 이어질 부분을 뭐 본 다음에 부트캠프가 아래쪽일 것 같은데 여기 네. VSG와 이노닉스 그리고 킴파이러치가 이거 맞물려 있습니다. 아. 네. 이노닉스니까 예. 그래도 조금 한두 명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저희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도 꽤나 벌어줄 거고 게다가 여기서 총소리가 들리면은 배고픈 지금 맹수가 뒤에서 파밍을 끝냈거든요. 킴파이러츠. 킴파이러츠. 예. 게다가 단호와 같은 경우는 팀 점수가 7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데 12위 팀이 앞서서 7개나 올라왔다는 소식 들었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탈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1킬 2점일 때 여기서 한 2킬 정도 더해지면 팀의 영웅됩니다. 아, 이거 포인트를 많이 쌓았는데 위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노닉스가 일단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VS는 이미 간쪽까지 네. 자리를 옮기고 있고 킴파이러츠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디토네이터도 지금 위기의 상황이게 여기서 치킨 못 가져가면은 분명히 순위 상황에서 엄청날 거거든요. 네. 포인트가 없습니다. 자, 디토네이터는 그 중앙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네. 힐 없이 풀파밍만 했죠. 여기 평화예요. 네. 그래서 이거 두 명 이상 남은 팀들은 또 오른쪽에 엔투스다 보니까 디토네이터가 혹시라도 한두 명이 높게 되면은 네? 다른 팀들 1등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여러 가지 쌈싸먹힐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케일 성장. 케일 성장이니까. 케일 성장. 아, 누가 남아도 무서운데. 케일. 예. 아, 오늘 폼 가장 좋았던 예. 성장. 그리고 그룹 그쵸. 스테이지에서 질량 가장 많이 넣었던 케일. 솔직히 이 구도면 디토네이터로 싸움 한 번 안 했었는데 싸움 한 번 안 했었는데 이거 1등 못하면 이거 눈물 나요. 눈물 주룩주룩 나오죠. 디토네이터 오열각 나오는 거죠. 네.
자, 이노닉스. 이노닉스도 아직까지 어떻게든 들어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노닉스도 전장이 넓어졌을 때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치고 빠지는 그 게릴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감각이 워낙 좋은 선수라서 지금도 뒤에 대한 그 동선 체크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이쪽이 아닌가 봐라는 오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 뛰어간다는 것은 이러면 집 끝자락까지 붙으면서 이노닉스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노닉스는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자기장을 끼면서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VSG는 이 중앙 지역죠. 그리고 이 서클이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미래가 없거든요. 디토네이터가 너무 좋아. 요 정도면 괜찮아요. 네. 요 정도면 위에도 그나마 아예 남쪽이면은 길 건너가야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다른 팀들. 아, 맞아요. 이거 VSG가 체크한 거 같죠? 오, 했어요. 체크했어요. 와, 봤어요. 일방적인 샷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나요, 진짜? 아, 봤어요. 봤어요.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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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토착 산옥에선 헐크입니다. 산옥의 왕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헐크. VSG 이빨 빠진 느낌이었어요. 와. 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힘을 키워왔고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요 내일 파이널 파이널에서 기대해봐도 되겠어요. 와, 특정 맵에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니 네. 너무 든든해요 VSG. 그리고 이쪽은 디토네이터와 오제네토스 다시 보시죠. 헐크의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예리한 수류탄 강도뽕. 예. 수류탄도 미쳤는데 이렇게 넓은 상황에서 저걸 봤다라는 게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식생이 이렇게 많은 산옥에서 예. 이렇게 되면 저는 VSG도 이거 상황 여해들 와 반갑다 얘들아. 어디 있다가 온 거니? 야 이거 미키 지형 좀 써먹어야겠는데요? 예 그렇죠. 이거 좋은데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친정팀 만나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또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디토네이터 이번 상황 근데 VSG가 3명 남아서 계속 각을 크게 벌리고 있다가 만약에 한 점 돌파 당하는 상황 네.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디토네이터가 네. 사람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쏴요. 네. 드디어 만났으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그리웠던 거예요. 뒤쪽에서 위키드! 와, 이거 홀로였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홀로로. 오. 그것도 이노닉스를 제거. 이러면 자리를 다 벌려놓고 그래도 일단은 우승 각은 맞아요. 네, 이거 VS야 그래도 최대한 야크 선수도 그렇고 측면에 가서 미키 선수가 있는 쪽을 뚫어주면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남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 자기들은 무조건 디토네이터 거가 맞는데 확률이 변수는 약해져. 예, 저 집이 왜 좋냐면은 저 주변에 숨을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무적처럼 불리는 공간이에요. 디토네이터가 수비하기 너무 좋고요. 후반부엔 날개 싸움이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데 폭시가 변수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모릅니다. 날개싸움. 이렇게 폭시가 변수를 만들어낸다면 한방 예? 한방 모자랐고요. 그리고 각을 좁혀놨어요. 어쨌든 디토의 각을 좁혀놨습니다. 날개싸움 중요합니다. 네, 이러면 조이가 측면에서 앞쪽 네 이거 미키 여기 자리는 여기 미키 자리가 이게 너무 안정적이라 지금 예. 조이가 안 잡혔어요 아직. 이거 언더스로 조이 좋아 보이는데요? 되게 빨랐어요. 자 폭시가 일단 위키는 눕혀. 조이가 헐크를 근데 서로가 지금 한 명씩 개전을 시켰거든요. 몰라요 미키. 앞으로 여기 미키 포지션 존. 예 미키 존. 야 진짜 미키 존 신의 한수. 와 이거 미키 존에서 제대로 좀 넘어지고 있고 이거 폭시 혼자라면 늦거든요. 샷. 자 와 네 이거 누가 봐도 헐크 정리됐고 어려운 상황 1대3인데 위치가 노출이 됐어요. 남은 거 폭시 1대3 이제 조이고 있습니다. 이거 디토네이터 한 군데라도 방심하면 수류탄 날라와서 체력 얼마 없어요. 그냥 조이고 무서워. 이게 튄총알에도 이거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연막에서 몸을 숨기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기적이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많이 어려운데요. 폭시가 설마 네? 근데 이미 에워싸고 있어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막이 없어서 이제 10초 뒤에 위험하거든요. 이제 정들어야 돼요. 가야죠 폭시 가야죠. 폭시 움직임 뒤가 됐죠. 디토네이터 깔끔한 치킨. 네 저 7분에 말했죠. 디토네이터 치킨 가게라고. 네. 95% 네 근데 마지막까지 확률 네. 계속 높이면서 결국 100% 디토네이터가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디토네이터 네. 마지막에 사람 보이니까 다 쏴서 잡았고 결국 6킬
그렇습니다. 6킬이면 나쁘지 않았었고 16점이면 만족스러운 점수고요. 아, 미키 선수의 미키 존 계속해서 숨어있으면서 우측에서 오는 모든 적들을 괴멸시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치킨을 뜯을 수가 있었죠. 와,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키 선수의 자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언덕이 좋은 건 많이들 알고 있지만 저기 살짝 패인 공간에서 사람이 매복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몰랐을 거예요. 그만큼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치킨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심을 저격하는 네. 네, 폭발시키는 그런 멋진 세레모니였었고 네. 아, VS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산옥에서의 헐크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산옥 진짜 식생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견해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화제의 팀입니다. 부트캠프에서 일찍이 탈락하긴 했지만 네. 점수 엄청 많이 얻어냈던 스타덤이에요. 8킬을 기록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스타덤이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얼마만큼 그 순위폭의 상승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죠. 소문내도 돼요. 이 네. 부트캠프의 신화 우리가 썼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 라고 예를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팀이 지금 스타덤이 됐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산옥에서의 대결 일단 모두 끝이 난 상황에서 과연 네. 과연 이 부트캠프에서 얻은 점수들이 어떻게 작용될지가 네.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치킨은 먹었는데 네. 순위는 글쎄요. 그렇죠. 저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룹 스테이지에서 이런 상황이 두 번 나왔습니다. 네.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위 자리가 아닌 2위 혹은 3위. 맞습니다. 아 이거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천국과 지옥이 갈린 이번 산옥의 매치 포인트다. 준비됐습니다. 여기 먼저 하위권. 오! 0점은 없어요. 다행인 건. 네. 야. 3점씩은 그래도 다들 가져가면서 예. 뭐 나쁘지 않게 끝이 났고 챙기긴 했네요. 네. 그 점을 챙긴 팀들 정도면 괜찮은 수준. 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점이. 네. 좀 급할 수 있는 뭐 킴파이러스가 3점 먹은 거 조금 아쉬울 수 있겠고 에너버스도 마찬가지고 AP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킴파이러스도 이렇게 되면 순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죠. 3위권 스타덤! 아니 디토네이토 1위였는데 치킨 먹고 4위! 4등! 치킨 먹고 4위는 이거 역대! 네. 우와 이번 시즌 중에 이것도 최고 기록이에요. 그죠? 치킨을 먹었는데 다이아트는 있다 없다 퀴즈 내면 다들 없다. 네, 다이아트 없다 내줘! 있다예요. 야. 와 이거 스타덤 스포츠는 물에 4점이고요. 예. 스매시 컵은 있습니다. 오제 렌투스 같은 경우도 와 여기서 6킬 해내면서 예 18점 가져갔습니다. 야 스타덤 그렇죠. 얼굴에 약간 상기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딱 보이죠. 네. 예. 그 본인들 약간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1등? 본인들 1등 맞아요. 웃어도 예. 돼요 스타덤. 아니 이렇게 되면요 스타덤은요 네. 더 놀랄 준비 해야 됩니다. 네. 스타덤의 관계자 모든 분들과 가족 친진 분들은요 네. 더 놀랄 준비를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놀랄 준비 네. 이번 랭킹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탈 랭킹 갑니다. 하위권 12위였던 네. 그 팀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스타덤 어디 갔죠? 스타덤 안 보여요. 없어졌죠. 그리고 화살표가요 그리핀이 다섯 단계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아까 그리핀부터 일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네. 다섯 단계나 내려왔어요. 와, 그리고 지금 APK도 4단계, 킴파이러스 2단계. 요거는 좀 이제 기세를 타야 하는데 하위권 팀들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고요. 자, 하위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4위권 보겠습니다. 우와! 여섯 단계 상승. 64점까지 챙기면서 점 차이를 크게 좀 벌렸고. 오, 이거 상당히 좀 경기 끝까지 모르겠네요. 예. 자. 60점까지가 딱 지금은 8등 조사는 예, 예, 예. 나와 있고요. 야, 아래 팀들 간의 격차가 한 10점가량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좀 긴장도 되겠는데요? 자, 일단 안정권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제네스 그리고 OPG 스포츠 이스텝과 VSG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미카이까지 좀 껴주면 껴줄 수 있는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확실히 좀 안정권의 냄새가 좀 난다. 70점 이상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60 4점까지도 아직은 좀 더 봐야 하는 봐야 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초반부의 그런 킬 점수를 많이 먹었던 팀이 이렇게 재미를 봤습니다. 세 번째 매치 산옥까지 끝이 난 가운데 1위도 바뀌었어요. 네. 오제 네트워크가 또 1위 탈환을 하게 되면서 2점 차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최종 진출전에서 1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8위 안에만 들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매치 산옥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산옥의 하이라이트 보시고 저희는 네 번째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